누구야 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접니다. 저 스마트팜의 마스코트 리포터 김경진입니다. 제가 오늘 강원도 영월에 일을 하러 미리 도착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곤드레라는 산나물입니다. 이렇게 곤드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곤드레 만드레 취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저를 이렇게 오늘 곤드레 밭에 취하게 하신 분 무지무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산나물 전문 농장인 샘말 농원을 운영하는 광미옥 대표. 종갓집 맏며느리에서 농업 CEO로 성공한 그녀는 1998년 귀농했다. 지역의 특성에 맞고 소비자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건강한 먹거리 찾기는 물론이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고 싶었던 그녀가 찾아낸 것이 바로 곤드레 나물과 블로그 활동. 소비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그녀의 농사 이야기와 블로그 이야기를 만나본다. 네, 곤드레 블로그 운영하시는 광미옥 대표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먼 곳까지 이른 시각에 불러내서 일을 시키시는 분이 누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이 곤드레가 보통 산나물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이 곤드레라는 이름의 유래를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예, 곤드레가 지금은 키가 작아서 네.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네. 이게 이제 가을까지 크면 네. 키가 1m가 넘어요. 오. 근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네. 술 취한 사람이 흔들흔들 곤드레 만드레 네. 하는 모습 같다 그래서 곤드레라고 네.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요. 그래서 노래도 나온 거군요. 곤드레 만드레. 제가 일을 하면서 취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곤드레가 잎으로 만든 밥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곤드레는 밥이 유명한데 네. 나이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들한테 네. 네. 곤드레 밥 얘기하시면은 네. 밥이 무슨 밥이야 죽이지 그러셔요. 죽이요? 예,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는 네. 강원도에는 논이 별로 없어서 쌀이 귀하기 때문에 네. 쌀을 조금 넣고 곤드레를 넣고 죽을 끓여서 드셨대요. 네. 근데 그 밥 쌀을 작게 드셔서 죽을 네. 드셨어도 네. 곤드레 영양 성분이 충분해서 네. 영양실조를 안 걸리시고 구황기를 네. 잘 지내셨다 그래요. 이름은 곤드레 만드는데 또 이 곤드레가 영양 만점이기도 하네요. 정말 좋은 식품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생각보다는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양이 휑해요, 밭이. 네, 경진 씨 오기 전에 네. 이틀 동안 수확을 거의 마친 상태예요. 그럼 지금이 한창 수확 시기인가 봐요. 네, 지금 수확 시기예요. 그러면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남은 곤드레는 싹 다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때요? 좋으세요? 예, 좋습니다. 네. 그 대신 제가 점심에는 맛있는 네. 곤드레밥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출발! 곤드레는 어떤 나물? 학명은 고려 엉겅퀴. 강원도 해발 700m 고지에서 자생하는 식물. 자연산과 인공재배가 있는데 자연산이 조금 더 부드럽다. 곤드레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A, 칼슘 등의 영양이 풍부해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없어 노인들에게도 좋다. 또한 거친 섬유소를 많이 갖고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변비 예방 및 다이어트,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곤드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바로 쌀. 탄수화물이 풍부한 쌀과 함께 곤드레가 만나면 맛도 일품, 영양도 일품이 된다. 여긴 뭔가
뭔가 굉장히 분주한 느낌이에요.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왠지 농장이 아니라 공장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아까 채취한 곤드레 네. 삶는 가공 장소예요. 곤드레를 삶는다고요? 네. 곤드레를 왜 삶아요? 그냥 곤드레 바로 따서 신선하게 바로 판매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곰치는 네. 이제 쌈으로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곤드레는 네. 반드시 삶아야지만 먹을 수 있는 나물이에요. 아, 왜 꼭 삶아야 되나요? 곤드레는 네. 이렇게 만져보면 뒷면에 가는 네. 솜털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삶아가지고 하면은 부드러운데 네. 생으로 있을 때는 약간 네. 껄끄러워요. 그래서 네. 그걸 삶아야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네. 생으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보니까 제가 미리 블로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삶는 과정을 사진으로 올리셨던 거를 본 기억이 있어서 마냥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그럼 이렇게 삶는 과정은 어느 정도 거치면 되는 건가요? 저 기계로 한 네. 번에 200kg에서 230kg 정도 삶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넣어서 끓는 물에서 한 15분 네. 정도 삶아내요. 삶아서 또 데치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걸 삶아서 또 그냥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과정을 거치나요? 네, 삶아서 지금 네. 보시듯이 저렇게 세척을 해서 네. 냉동곤드레는 네. 소포장으로 500g, 1kg를 해서 네. 급속 냉동을 시키고요. 네. 이제 건조곤드레는 저런 과정을 거쳐서 말려요. 네. 말려서 복원해서 판매를 하고요. 냉동과 건조 두 가지로 나뉜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건조하면은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네. 그 약간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있어서 네.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나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네. 또 냉동은 또 풋풋한 향이 있어서 네. 그 나름대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또 네. 냉동은 해동해서 바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먹고 싶을 때, 갑자기 네. 손님이 오셨을 때 네. 갑자기 먹을 때 참 편리하고 좋아요. 이 곤드레 나물의 본연의 깊은 맛을 느끼고 싶을 때는 건조가 좋고 또 냉동은 조금 손쉽게 먹을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아, 곤드레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 풀리시나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더 재밌는 곤드레 얘기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새말농원 광미옥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재배하는 작물의 영농일지는 물론이고 활용법과 영월 지역의 소식도 친절히 올리고 있다. 또한 자신 역시 농촌진흥청 주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며 농어업의 다양한 소식을 소비자에게 전하고 배우고 있다. 특히 새마을 농원 블로그는 이벤트에 당첨된 다른 블로거들의 글을 일일이 스크랩해와 다양한 요리법, 활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주부 블로거들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님 잠시만요 잠시만 이것도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곤드레가 하는 일이 많네요. 이것도 뭐 하시는 거예요? 곤드레 냉동 포장 작업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찾아다녀야 돼요. 대표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포장 과정도 뭔가 굉장히 다양해 보이네요. 포장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500g 네. 하고 1kg 냉동 포장을 하고요. 네. 또 이제 건조 포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네. 하고 있는 거는 500g 네. 냉동 포장 작업 중이에요. 아, 포장 과정이 어떻게 되죠? 포장 과정은 네. 이렇게 곤드레를 담아서 네. 저울에 달아서 네. 그리고 우리 네. 여기서 나오는 지하수예요. 네. 이거를 물을 부어서 네. 그렇게 해서 자동 포장기로 포장을 해서 급속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물을 붓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물을 안 부으면 네. 그 이제 저희는 냉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덜 얼고 또 네. 발송 중에 물이 없으면 빨리 녹고 네. 하니까 적당량의 물을 부어서 네. 냉동을 해야지 냉동 상태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와, 정말 포장 하나만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바로 2년 연속 매진 파워 블로거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전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단지를 보니까 뭐 요리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곤드레를 네. 이름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고 네. 이름은 알고 있는데 요리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딸도 이제 서울에 자취를 하는데 곤드레 요리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잘 해 먹고 하길래 네. 그거를 착안해서 와. 소비자분들 쉽게 요리하실 수 있게 네. 요리법이라든지 생산 네. 과정이라든지 이런 네. 걸 적어서 같이 발송해드려요. 야, 생산 과정과 홍보와 또 요리 방법까지 이 섬세하고 친절한 마음 뭐랄까 친정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포장돼 있는 걸 보니까 말이죠. 포장하는 양이 많지가 않네요. 좀 적은 것 같아요. 일반 채소들은 대량 생산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양이 적은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네. 핵가족 시대라서 그 식구수가 적잖아요. 네. 그래서 큰 포장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한 번에 요리해서 딱 네.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네. 포장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많아서 네. 500g 포장하면 4인 네. 가족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게 포장을 했어요. 이것 또한 또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거군요. 요즘에 대가족이 많지도 않고 또 가족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해먹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해먹는 걸 좋아하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블로그에서 봤어요. 이벤트 하는 걸 봤는데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이벤트 어떤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공부 곤드레를 홍보하려고 네. 영월에는 지역 축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봄에 단둥제하고 네. 여름에 뗏목 축제하는데 거기에 가서 네. 곤드레 밥이나 나물을 해갖고 가서 네.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 네. 시식을 하고요. 또 서울에 네. 또 경기도 일원에 직거래 행사를 다니면서 네. 곤드레 나물 묻혀서 갖고 가서 직접 네. 드셔보시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또 아니 농사는 언제 짓고 언제 쉬세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아니, 곤드레 농사와 홍보뿐만 아니라 또 지역 행사까지 참여를 하시니까 영월군 홍보에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홍보의 하나의 좋은 방법이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홍보 한번 해주세요. 곤드레. 네. 샘말릉원 곤드레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정성껏 농사를 짓고 정성껏 포장을 하였어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곤드레 많이 드세요. 여성 농업인 블로그의 성공 노하우. 샘말릉원 광미옥 대표가 전하는 블로그 성공 노하우는 바로 이웃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이다. 여성 농업인들의 블로그는 주부 블로거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이 재배하는 농산물 판매, 포장, 유통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물론 가장 기본은 바로 농산물의 영농일지의 사실적 기록이다. 네, 샘말릉원의 광미옥 대표님과 함께하는 요리팡팡 시간입니다. 대표님, 이 곤드레가 아주 웰빙 채소로 각광받고 있는데 아직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곤드레 요리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곤드레를 이용해서 네. 곤드레 밥과 네. 곤드레 된장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 곤드레 밥이 요즘 영양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곤드레 밥과 곤드레 된장찌개 함께 만들어 보시죠. 네, 오늘 만들 첫 번째 요리는요, 곤드레 밥입니다. 와, 오늘 그야말로 재료가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재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곤드레 밥은 네. 불려놓은 쌀과 네. 볶아놓은 곤드레만 있으면 됩니다. 곤드레를 볶는다고요? 네. 밥에 들어가는 곤드레도 볶는다고요? 네, 그냥 하시는 것보다 네. 들기름하고 네. 소금 넣고 볶아서 밥을 네. 하시면 훨씬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곤드레밥이라고 해서 콩나물밥이나 김치밥처럼 그냥 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네요. 그럼 첫 번째 과정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쌀을 씻어서 불려 네. 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곤드레를 들기름하고 네. 소금 넣고 볶아서 네. 네.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들기름이요? 꼭 들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참기름은 네.
들기름 만큼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 곤드레에는 반드시 들기름을 쓰셔야지 네.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기름을 넣으면 밥에 들어갔을 때 좀 느끼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 밥 물은 평소와 같이 맞추면 되나요? 보통 알고 있기로는 나물을 넣어서 밥을 할 때는 물을 조금 양을 적게 해라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곤드레 밥은 네. 물 양이 작아서 고슬고슬해지면 네. 정말 맛이 없는 밥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 촉촉해야지 맛이 있는데 네. 곤드레가 물이 있어도 네. 평소처럼 물을 네. 같이 부세요. 평소처럼 네. 물을 부셔야지 네. 맛있는 곤드레 밥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 조금 지러지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절대로 안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네. 불려놓은 쌀 위에 네. 볶아놓은 곤드레를 네. 그냥 이렇게 얹어서 아 바로 올리면 되나요? 네네 쌀 위에 얹으시면 돼요. 네. 양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양은 4인분에 네. 곤드레 볶아놓은 거를 네. 500g 정도 넣으시면 아, 4인분에 500g요? 네. 네. 맛있는 곤드레밥을 먹을 됩니다. 수 있군요. 이렇게 하셔서 네. 아니 잠깐만요. 설마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너무 간단하죠? 아 이렇게 해서 밥통에 넣고 밥만 지으면 되는 거군요. 네. 와 정말 이거는 저 같은 미혼에 혼자 사는 여성들한테도 정말 해 먹기 간단한 초간단 음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밥솥에 넣고 네. 네. 밥을 짓는 시간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평소랑? 네, 밥 짓는 시간도 네. 평소처럼 네. 하시면 됩니다, 해갖고. 네. 아, 네, 정말 만드는 방법은 초간단하지만 영양분만큼은 최고인 곤드레 밥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만드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곤드레 된장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볼 두 번째 요리는요. 곤드레 된장찌개입니다. 제가 토종 한국인의 입맛이라서 이 된장찌개에 밥만 있어도 한 그릇 뚝딱 하거든요. 근데 곤드레가 들어간 된장찌개는 맛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나요? 구수하고 네. 예, 영양가도 좋고 네. 좋죠. 아무래도 곤드레 향이 느껴지는 맛있는 된장찌개가 네. 될 것 같은데 재료 소개해 주시죠. 네, 재료는 네. 준비된 육수물하고요. 네. 된장, 네. 고추장, 그리고 마늘과 네. 그리고 야채는 곤드레 및 네. 보통 저기 된장찌개 넣을 수 네. 있는 야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두부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생명이죠, 두부. 네. 아, 이 곤드레도 밥에 넣을 때처럼 기름에 볶아서 넣는 건가요? 아니요. 곤드레 저 네.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곤드레는 네. 잘 삶아진 곤드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곤드레의 향긋한 향이 느껴지는 곤드레 된장찌개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한 소금 끓으면 완성이에요. 네. 와, 이 곤드레 된장찌개도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곤드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차이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또 영양 만점인 곤드레 된장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맛있는 곤드레 나물밥과 곤드레 된장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굉장하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곤드레 나물밥을 먹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먹으면 돼요? 양념장을 비벼서 양념장을, 먹으면 되나요? 예, 양념장을 끼얹어서 네. 비벼서 드시고요. 보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 제가 얼마나 부러울까요? 완전 짱! 완전 짱! 근데 곤드레 나물밥도 밥이지만 양념장이 굉장히 맛있네요. 만드는 비법이 따로 있나요? 아, 양념장은 네. 파, 마늘, 깨소금, 네. 고춧가루 그리고 참기름을 쓰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곤드레 나물밥과 천상궁합을 이루는 양념장이 만들어지는군요. 이제 된장찌개를 먹어볼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된장찌개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밥에 비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비벼도 맛있어요. 네. 두부를 조금 해서 이번에도 비벼서 짜잔. 너무 부럽죠? 맛있겠죠? 와, 바로 이 맛이에요. 한 그릇 뚝딱 개똥 감추듯이 먹게 만드는 곤드레 밥과 곤드레 된장찌개의 맛, 바로 이 맛입니다. 저는 빨리하고 계속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 곤드레 나물밥 맛보고 싶으시죠? 곤드레 나물이 영양가도 최고라고 하거든요. 곤드레 나물 많이 드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자세요. 드세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최고. 이거 내가 다 먹어. 이거 제가 먹어야겠다. 더러워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홍보 한번 해주세요. 곤드레.